자, 이렇게 오늘은 연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2024 증시 대전망, 내년을 위한 전망을 해볼 것이고요. 어려운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을 함께 이분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년차 이코노미스트이시자 또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내년 증시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또 특별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제가 소개 괜찮았나요? 아, 예, 31년 차 그러니까 아유, 세월 잘 갔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또 많은 분들이 그만큼 또 홍춘욱 대표님의 인사이트나 전망이나 경제에 대한 진단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올 한 해 뭐 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장도 쉽지가 않았고 경제도 녹록치가 않았고 대표님은 아마 이제 여러 강연이나 또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또 주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장을 봤다. 네, 올해 참 좋았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자. 시장 수익률도 수익률이었지만 시장 수익률도 수익률이었지만 예, 뭐랄까요? 시장이 큰 난관이랄까 어려움을 네. 또 어떻게 잘 버텨내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좀 한 해를 돌이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선방하고 괜찮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연초나 연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가 한번 좀 가라앉았지만 연말이 되니까 또 다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시장이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내년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올해 가장 또 시장을 어렵게 했던 것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경향이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거의 좀 잡혀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좀 약간 처분하도 될 것 같다. 예, 뭐 이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또 뭐 그 뒤에는 또 우리가 모르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일단 가장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 10월에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바로 10월에 받았던 선물이 뭐냐면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네. 이 임금과 생산성을 함께 비교한 게 저 그림의 파란 선입니다. 네. 예, 그럼 파란 선이 최근 끝부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는데 저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80년대 그 유명했던 인플레이가 끝나면서 볼커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전에 저 파란 선이 급락합니다. 그리고 저 빨간 선은 뭐냐 하면 이제 근원 인플레. 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네. 저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인플레가 잡힌다.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질 때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체감 인건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마진이 개선되는 거죠. 네. 마진이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뭐 가격을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또 네.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죠. 가격 경쟁. 네,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파란 선이 지금 끝부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언제 확인됐냐면 지난 10월 말에 확인이 네네.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19일이 미국 금리 고점이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나 채권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뷰들을 좀 바꿔나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겠고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미국의 그 주간 단위 그 석유 생산량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인데요. 그러니까 필드 프로덕션이니까 육지, 본토에서 생산한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텍사스만이라든가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물량이 여기에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2천만 배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셰일 오일, 본토에서 생산된 생산량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있던 유정들도 폐쇄하고 리그 카운트라고 해서 새로 신규 유정간 뚫는 것도 전혀 없는데 저 물량이 나왔다. 저 뭘 의미하냐면 생산량이 개선되는데 자본 투자 없이 생산량이 개선된 거니까 생산성 향상이죠.
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네. 옥시덴탈 에너지나 코노코 필립스를 사는가? 그렇죠. 저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지냐 오르냐도 참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유정당 생산량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저런 식의 유정당 생산량이 증가되니까 오펙의 감산이 100만 배럴, 200만 배럴 정도로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게 1,500만 배럴까지 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연중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00만 배럴 정도 증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암만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저게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가격도 하락하죠. 여기다가 더 나가서 미국의 단위 노동비용가에 떨어지니까 이건 뭐 시장이 한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냐 이런 분위기들이 점점 조성되다가 이제 12월 FOMC에서 큰 선물 받고 이제 이렇게처럼 날아가며 사상 최고치를 뚫는 모습들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네.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많이 진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완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단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또 FOMC 회의에서 내년에 금리 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숫자로 딱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금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 몇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목표치를 정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야기 나오는 것들로는 내년에 3월부터 뭐 금리 인하 시작하지 않을까.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늘 희망 섞인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증시도 미국 증시가 뜨겁습니다. 내년에 이런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보다 상태가 더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랑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온도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올라온다 싶으면 레버리지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뭐 또는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미수 등등 어마어마한 그런 좀 계좌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은 그게 차분해요. 그렇죠.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한 마진 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투자죠. 근데 저 보시면 파란 선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아유, 마음 아프죠. 저 파란 선이 마이너스를 저렇게 내려갔다라는 건 돈 빌렸던 사람들이 진짜 청산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네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서 저게 플러스 레벨까지 올라오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죠. 그게 뭘 뜻하냐?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소폭이 줄은 거지 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떻습니까? 예, 그 레버리지가 왕창 들어오면 오를 땐 좋지만 한번 시장이 조정을 받을 그쵸. 때는 연쇄적인 청산, 우리 뭐 영풍재지 기억. 네, 그렇죠. 아, 이거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아프죠. 주식들 보고 있으면 저기 지금 만에 하나 빚을 져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어떻게 됐을지 우리 또 그쵸. 라더견 사태, CFD 사건 보더라도 다 비슷하게 알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를 가진 돈들이 들어오는 것은 단기 폭발력은 엄청나게 위로 로켓처럼 솟아올리게 하는데 한 번만 잘못 꼬이면 그쵸. 연쇄적인 이제 마진콜을 당하는 반대 매매를 당하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미국은 저 마진댑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연말에 산타랠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장 분위기는 좀 상대적으로 차분하니까 저런 시장은 뭐 시장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급격한 조정 쪽보다는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맛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네. 또 다음 그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에서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미국 기업들의 GDP 대비 이익입니다. 역사상 최대치죠. 그러게요. 예, 8%, 9%를 넘어서서 지금 10%를 넘어서고 가까이, 있는데요. 네. 저 어마어마한 이익과 함께 빨간 선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단위 노동 비용이었습니다. 네. 자, 단위 노동 비용이 급락하는 시기들이 몇 년 보이죠? 네네.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2000년, 2008년, 그리고 지금이죠. 네네. 자, 저렇게 단위 노동 비용들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이익이 그 전에 바닥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이 네, 확대될 여지들이 생기고 비용이 줄고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났거나 임금 상승 탄력이 떨어졌으니까 저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는 거겠죠. 네. 아무튼 이유는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바로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 빨간 선이 지금 끝은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반면 미국의 GDP 대비 기업의 이윤, 마진은 파란선은 지금 바닥치고 2분기부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년 1월에 이제 진행될 어닝 시즌이 미국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기대가 되네요. 저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물론 4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뉴욕 연은에 발표하는 GDP Now라는 GDP 전망치를 보니까 한 2.5 정도를 보더라고요. 네. 그 지난 분기 4.9인데 또 2.5가 나온다. 뭐 거의 고속 성장 중인 상황에서 단가, 체감 인건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아주 이익이 좋을 거고 이익이 좋을 때는 우리랑 다르지만 이제 그 나라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배당도 잘 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랑 주가랑 별 상관이 없는데 네. 미국은 적어도 어떤 주식 시장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그 실적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보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나라니까요.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닝 시즌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나쁘진 않겠지만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흐름이 현재로서는 금리도 떨어지고 단위 노동 비용도 절감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뭐 좀 연말 연초 1월 랠리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산타 랠리가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내년 연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닝 시즌까지는 어쨌든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이 많은 상황이네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금리 이야기, 뭐 미국 금리에도 미국 금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면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 아, 먼저 선제적으로? 예, 그 4월 10일 날 총선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틀 뒤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4월에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국은 3월에 금리나 힌트를 주고 저는 2분기에 미국은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고요. 왜 미국 금리나보다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상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네. 아, 갑자기 슬픈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 뭐 태형 건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PF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크고 또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들 속에 최근 연말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안 좋잖아요. 네. 심리도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기만 하면 일단 우리 인하한다고 해서 환율 급등하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벌써 지금 1280원 와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환율 이 정도 레벨에서 한국은행이 용기를 낼 수도 있는 영역 아닌가. 그러니까 용기라는 게 뭐 미국보다 먼저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인데 어차피 우리 2021년에 미국보다 금리 먼저 인상한 나라니까. 네. 그건 잘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충분히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냐.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상당히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보다 또 우리나라 물가의 그 흐름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미국은 서비스 물가나 막 이런 집세 물가 비중이 되게 큰데 네네. 우리나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좀 흔들린 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림에 네.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이 기준금리, 파란 선이 소비자 물가인데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이제 저 정책 금리 레벨보다 떨어져 있고 제 생각에는 12월 이제 곧 발표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통계가 저는 3% 밑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정부의 정책 금리 뭐 이런 걸 저할 때 항상 물가를 보는데 물가 목표 수준 2%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명분도 있고 미국 분위기를 봐도 저기 인하할 것 같고 특히 한국이랑 정책금리 인하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캐나다가 지금 거의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떨어져 있지만 경제 규모가 큰 그러니까 독립적인 경제가 크게 봐서 세 개에 있는데 한국, 캐나다, 호주가 G10에 있는 나라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되고 또 자유롭게 정책 금리들도 인하를 한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빠르면 4월 총선 직후 아니면 5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홍준익 박사님께서는
3월이나 4월, 4월이나 5월 정도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아마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3월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경기가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년에 좀 인하하는 움직임도 보여줄 것이고 뭐 기업들의 수출이나 실적도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면 내년에 우리 시장 좋게 보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눈높이 한껏 높여서 코스피 3000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뭐 3000은 운이 따르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게 우리나라가 미국향 수출도 많고 미국과의 동조성도 참 큽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참 어려워요. 얼마 전 그 이코노미스트의 특집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외화를 빼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 기사까지 실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로 돈이 뭐 무더기로 들어간다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화폐를 빼돌리는 달러를 빼돌려서 해외로 도주하는 이주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예전에는 그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팔고 떠났다면 지금은 중국 내부자들에 의한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중국 경제가 자금 유출들이 내부자에 의해서 벌어진다라는 건 결국 경기를 비관하는 사람이 많고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우려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거죠. 결국 미국은 S&P 500이나 다우지수나 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나 목전에 있는데 한국만 3,300은커녕 2,700도 지금 아직 못 온 상황이 네네. 된 이유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주주 보상이 박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우리가 너무 거리가 가깝고 경제 연관이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만 상승을 못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인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중국이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국채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 이제 돈을 찍어서 그걸로 경기 부양하려는 네. 것 같아요. 만일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어떤 전망, 중국의 기대가 내년에 상반기에 현실화된다면 우리도 여기서 15%밖에 안 남았거든요. 2600이니까. 여기서 뭐 10% 올라도 2900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15% 정도 상단에 대한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0%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뭐 넘어설 수도 있지 않냐.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중국의 경기가 좀 반등하는 흐름에 잘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준비가 돼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미국 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한 2800선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상의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정도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뭐 워낙 좋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 부스터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결국에는 좀 좋아져야 된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중요 포인트다라는 것을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시장이 내년에 일단 올해보다는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저희가 공략해야 될지 올해는 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뜨거웠고 반도체 안에서도 뭐 HBM이다, 뭐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AI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저희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방송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양자 뭐 여러 가지들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내년에 어떤 섹터나 업종이 좀 괜찮을 거다. 기상도를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코트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표한 지역별 그리고 산업별 수출 기상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빨간 박스를 세 개나 치셨네요. 저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를 보여주는데 해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좋은 겁니다. 네네. 제일 왼쪽을 보시면 전체 종합이죠. 그래서 전체 종합에서 볼 때 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이 바로 무선통신기. 무선통신기. 예. 물론 저 구름 옆에 해가 살짝 보이고 있는 자동차도 좋아 보인다.
일반 기계, 자동차도 좋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반도체는 북미 지역도 좋고 중국도 좋고 뭐 이런 것들 있겠지만 무선 통신 기기가 아무튼 지금 상당수 대부분 EU를 제외한 지역에서 그러네요. 해가 다 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 그렇다라는 건 무선 통신 쪽에서 이제 그동안 되게 힘들었었던 교체 주기가 없었죠. 예, 그래서 교체 주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이번에 좀 만회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반도체에 빨간 박스가 펴져 있는데요. 네. 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에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랄까요? 지금 벌써 연말에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네. 반도체 산업이 정말 좋아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화장품. 화장품. 예, 화장품도 역시 해가 되게 많죠. 특히 북미 지역에서 해가 뜬 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도 해가 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코트라의 이제 지역 관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산업은 순서대로 하자면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화장품 순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산업들은 수출도 좋고 또 마진도 저 지역들이 저렇게 고르게 나오면 마진도 괜찮을 거다. 그러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대로 좀 안 좋게 이제 구름이 낀 업종들이 네. 보이죠. 해는 없고 구름만 껴있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2차 전지. 네, 석유화, 섬유, 그리고 가전도 뭐 그렇게 좋진 않다. 네, 뭐 가전이야 이제 워낙 요새 중국산 때문에 네.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거니까요. 산업 업황 자체는 또 우리 기업들이 얼마든지 해나가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좀 그동안 호황이랄까 기업들의 실적들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업종들이었던 석유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그리고 또 저가 경쟁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들이 적어도 코트라에서는 진행한 것 같고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는 13대 주력 산업에 대한 어떤 내년 전망 발표를 했는데 역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공통적으로 꼽아져 있는 긍정적인 섹터이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그쪽에서 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하게 상승한 기업들 이외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최근에 연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야기. 반도체 내년에 결국엔 올해는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좀 상승하고 봄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선통신기기 쪽에 저희가 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쪽에 조금 더 저희가 주목을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프리즘 투자 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내년에 덕담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해 또 기회 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좀 초대해가지고 또 투자 전략 한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